오늘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꽈리고추 요리 세 가지 만들었다. 첫 번째는 밥과 잘 어울리는 꽈리고추 계란볶음. 계란 4알 준비해서 그릇에 깨서 담고, 오늘의 주인공 꽈리고추는 8개 송송송 슬라이스해서 계란에 같이 담고, 달큰한 양파 5분의 1기는 얇게 채 썰어 담고, 감칠맛 굴소스 1스푼, 부드럽게 우유 3스푼, 소금 2꼬집, 후추 약간은 더하고 골고루 섞어줬다. 팬을 중약불에 올리고 식용유 3스푼, 따끈하게 달궈지면 계란을 넣고 휘휘 저어주며 볶아주고, 계란이 익으면 적당한 크기로 자르며 볶아서 꽈리고추가 익어서 풋내가 사라지면 불을 꺼줬다. 따끈한 밥 위에 올려서 먹으면 굴소스의 풍부한 감칠맛과 꽈리고추의 알싸한 풍미가 찰떡궁합이다. 두 번째는 국민 반찬 꽈리고추 멸치조림. 볶음용 멸치를 종이컵 한 개에 가득 담으면 50g, 꽈리고추 150g은 꼭지를 따서 양념이 고루 배이도록 두 번 정도 갈집을 내줬다. 꽈리고추에 멸치도 좋지만 양파 반 개를 더하면 더 맛있고, 엄지 첫마디 크기로 잘라서 준비. 약불에 공중팬 올려서 멸치를 넣고 달달 볶아서 냉장고 및 잡내를 없애주고, 멸치가 수분이 날아가 보석보석해지면 물 3분의 2 종이컵, 한 소끔 부르륵 끓이고 뚜껑 덮고 3분. 시간되면 꽈리고추와 양파, 빠지면 섭섭한 통마늘 2개 다져서 넣고, 양념은 진간장 2스푼, 잡내 제거 맛술 1스푼, 용기나게 물엿 2스푼, 고소한 참기름 2스푼, 칼칼하게 고춧가루 1스푼 넣고 골고루 섞어주고, 뚜껑 덮고 약불로 6분 정도 끓여주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줬다. 시간되면 통깨 1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린 후 불을 꺼줬다. 멸치의 구수하고 진한 맛과 간이 쏙 빼인 꽈리고추의 칼칼함이 훌륭한 밥 반찬이다. 세 번째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꽈리고추 소세지 볶음. 꽈리고추 20개, 큰 것은 어슷하게 3등분, 작은 것은 2등분해서 준비하고, 제철은 양파 반개는 살짝 굵게 채썰어 담고, 오늘도 출근하는 통마늘 3개는 살짝 굵게 편썰어 대기 완료. 매력있는 비엔나 소세지 25개는 X자로 칼집을 중간까지 깊게 넣어야 양념이 스며들어 더 맛있다. 팬을 중약불에 올리고 식용유 2스푼, 달궈지면 소세지를 넣고 골고루 볶아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야채를 모두 넣고 골고루 볶아서 양파가 반 정도 익었다 싶으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가운데 자리 비우고, 토마토 케첩 3스푼, 맛을 잡아주는 고추장 1스푼, 용기나게 물엿 2스푼, 한국의 풍미 참기름 1스푼, 후추 약간 넣고 골고루 섞은 후 불은 중약불, 소스와 재료를 골고루 섞어 1분 정도 볶아서 간 한번 보고 부족한 진간장 1스푼 추가, 삐뚤마뚤 섞어주면 완성. 케첩 소스의 짭조름함과 달큰함에 손이 가고, 통깨 약간, 소세지와 꽈리고추의 만남은 환상의 짝꿍이다.